안녕하세요. 구구뉴스의 뉴스 누나 블로터 박서윤입니다. 오늘도 찾아주신 여러분 고마워요. 그럼 오늘 소식 바로 전달해 드릴게요. 첫 번째 소식은 반갑지 않은 소식입니다. 현재 시간 26일 미국 IT 전문 매체 마더보드가 보도한 내용인데요. 페이스북 사용자 5억 3,300만 명의 전화번호가 텔레그램 봇을 통해 암암리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안연구원 알론 갈에 따르면 해당 봇은 올해 1월 12일부터 운영되고 있었고요. 페이스북 아이디만 있으면 해당 사용자가 2019년에 사용하던 전화번호를 단돈 $20에 조회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화번호를 비공개 선택한 사용자의 정보도 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요즘 대출 전화가 많이 오던데 제 정보도 털린 게 아닌가 불안하네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이제는 통신사가 아닌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일반 기업도 5G망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5G 특화망 정책 방안을 공개했는데요. 이 안에 5G 특화망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5G 특화망은 건물과 공장 등 특정 지역에 한해 사용 가능한 5G를 말하는데요. 이에 대해 낙관적인 의견과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왠지 기대감이 더 크네요. 5G 지켜보도록 하죠. 마지막 소식은 조금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양자보안 소식입니다. 집중! 통신 3사의 양자암호통신 개발 성과가 속속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시범 구축 단계였다면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상용화의 속도를 낼 전망인데요. 양자암호통신은 현존하는 가장 높은 수준의 암호체계입니다. SKT를 선두주자로 KT, LG유플러스 모두 성과를 내고 있는데요. 정부도 차세대 네트워크 준비사업 계획으로 양자보안에 힘을 보태준다고 하니 앞으로는 양자보안 산업도 쑥쑥 커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어렵지 않으셨나요? 내일은 더 쉽고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그럼 여유로운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라고 우린 내일 다시 만나요. 안녕!